정면 진리를 모르지 주인격을 떠나 가구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 진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나 예수가 좋아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백조나 나 예수를 사랑한다 경쟁자에요 참된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영원히 계신 영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는 나의 방석이시 나의 용세시 주는 나를 보내시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하시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삶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하니 주는 나의 사랑이신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이시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구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유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하나님의 자녀 지금 태어난 이웃사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뒤에도 살아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주의 보혈로 했어 정결하게 씻어 죄악했었던 난 몸이 되었고 세상 은 친구는 단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였고 주의 보살아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주의 보살아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 어서 깨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주의 보살아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주의 보살아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오랫동안 모든 죄가 완벽하고 부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해봤니 주의 보살아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주의 보살아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주의 보혈로 했어 정결하게 씻어 죄악했었던 난 몸이 되었고 세상은 친구는 단 곳 없었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였고 주의 보살아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주의 보살아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 어서 깨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주의 보살아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주의 보살아 활력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음 어머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둘을 우리가 오늘에 임하시는 주를 찾아 주여 찾아 주를 찾아세 찾아 주를 찾아세 예수님 우리와 우리가 볼때 임하신 주를 찾아서 천천 주를 찾아서 천천 주를 찾아서 소병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찾아서 우리가 주를 찾아 할렐루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어떤 일 우리와 함께 하시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우리에 주를 찾아 주여 찾아 주를 찾아세 찾아 주를 찾아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찾아세 우리가 우리에 임하시 주를 찾아 천천 주를 찾아세
둘을 잡아세 소병이 우리와 함께 하시 둘을 잡아세 우리가 우리에 임하시 둘을 찾아 할렐루야 찬양하네 둘을 잡아세 찬양하네 둘을 찾아 두 손 놓으시고 말씀은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분들은 한두 번 이 말씀을 설교로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민족과 그리고 언어, 문화, 풍습, 인종을 초월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반듯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일어서려고 합니다. 일어서려고 할 때 이 아이는 일어서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수없이 주저앉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계속 주저앉을 때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아이는 평생 못 일어납니다.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이 아이는 바로 서기 위해서 수없이 이 어린아이는 주저앉아야만 합니다. 겨우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런 말을 하다가 띠뚱띠뚱하다 아이가 앞으로 엎어지고 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아이는 엎어집니다. 무릎도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소리내어 한두 번 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엎어질 때마다 아이는 계속 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일어서서 걸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아이는 정상으로 걷게 됩니다. 걷다 보면 아이는 뛰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성공자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인생의 처절한 실패자 앞에 주님이 나타나실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패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이젠 더 이상 무엇을 하려면 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다시 도전하자. 거기 하세요. 다시 시작하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처절한 실패 앞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여기 꼭지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중간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나이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습니다. 출신 성분 상관없습니다. 성별에 관하여 상관없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석가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의 관심은 한 곳을 유심히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똑같은 기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으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물 씻는 모습을 왜 보십니까?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왜 이 사람들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를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그물이 아닙니다. 던지고 수없이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빈 그물입니다. 이 빈 그물을 다시 이 사람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현장으로 주님이 당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한 배에 오래 쉬었다 그랬습니다. 이 배는 성경은 강조하기를 시몬의 배라.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배는 빈 배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이 베드로의 배는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배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장입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따라갈 때에 이 사람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성경은 누워있어서 몸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한 가정의 가장이며 이 사람은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이 배는 베드로의 이 배는 사업장입니다. 그는 생계를 이 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 빈배를 타셨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라 했습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곳을 주시하시는 이 사람 바로 베드로를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타셨는데 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었지만 이 사람은 날이 밝아왔을 때에 이 사람 그물을 팽개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밤새도록 실패한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철야 작업을 했는데 남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밤잠을 자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는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은 아무것도 나는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 것은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 씻습니까? 다시 던지려고. 왜 씻습니까? 왜 정리합니까? 다시 준비하려고. 이 사람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아마 밤새도록 이 사람 그물을 수십 번 던졌는지 모릅니다. 지쳐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그물을 씻는 것은 정리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 베드로는 좌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사실의 결과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고방식, 이 사람의 생활습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 사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을 때에 이 사람은 다시 그물을 씻어 준비하는 것은 나는 다시 도전할 것이야.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다시 던지면 돼. 오늘 이 현장이 여러분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나는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나는 화려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기보다 실패한 자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사방이 전부 다 실패자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이 때로는 실패하게 되고 자녀 농사가 실패했고 자녀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이나 목회 현장이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누구에 관심 두십니까? 실패를 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했어도 나는 다시 준비하겠다는 오늘 다시 던지려고 준비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많이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 누굽니까? 다시 준비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 현장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 같은 본문의 주인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회는 많은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방황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살을 할 만한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당신 성공합니다. 내 혼자 힘을 안 될 때 주님을 찾으세요. 오늘 인생을 방황하는 많은 분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실패 자리에서 다시 준비하는 사람, 다시 도전하는 사람,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있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분명히 시대는 실패자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 오늘 많은 소리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오늘 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내시는 이 축복의 현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빈배가 만선으로 채워집니다.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니 주님께서 베드로 배를 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빈배 타시면 그 배는 기적의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배는 축복의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 베드로 빈배가 때로 내 가정일 수가 있고 내 사업장이라면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그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시더니 첫 타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배는 육지에 묶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도에 휩쓸려 다 떠내가거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배들은 서로서로 옆에서 부딪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마자 하신 말씀은 배를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배가 땅에 묶인 것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타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 인생의 땅에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시편 116편 16절의 성경 강좌기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여 이 민족이 묶여있는 결박당한 것들이 다 풀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 가난의 결박을 풀어주세요.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10편 116편 16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가난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질병의 결박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의 결박에서 풀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실 때에 여러 가지 환경에 결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묶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묶인 것들, 환경이 결박당한 것들, 마치 포성줄로 묶여놓은 것 같은 이런 꼼짝하지 못하는 마비되어버린 이런 사업장, 오늘 그러한 현장이 있다면 오늘 시간 사업을 경영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놈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있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남인소 안전병이 된 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일어납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사업장은 분명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사업장의 결박이 풀어지는 이 현장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강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사업장에 묶인 것들이, 결박당한 것들이, 모든 재정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다 풀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 귀신에게 잡힌 자, 질병에 잡힌 자 다 푸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썩은 냄새난다 했습니다. 부패해버렸습니다. 시신이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에 성경 강좌기를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수족으로 온몸이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족을 풀어 놓았단 얘기하라.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죽은 자 살려낼 때에 온몸에 묶여있는 수족을 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 성도는 내 몸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푸시는 역사가 기적이 오늘 현장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정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착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쇠사슬로 저 온몸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성경 감자기를 그 고통 속에서 갇혀 있는 자리에서 환경이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온몸은 고통으로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할 만큼 신음 소리밖에 나지 않는데 이때 성경 감자기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리고 온몸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현장에 분명 기도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분명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장사 없는 감옥같이 내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고통이 있고 내 육신도 늘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은 날 날마다 찌르는 가시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기도하다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 내 환경 갇힌 것들이 다 열려지며 내 몸에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풀어주실 때 성경 강조하기를 요한 계시록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 있습니다. 해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내 모든 영혼 육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는 해방시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따라서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유케 하신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허리들 진리 진리 하면 진리가
막상 설명하려면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해지셔야 돼요. 내 마음에 문을 묶어놓지 마세요. 늘 마음을 멀리 스스로 이것을 조이면 안 됩니다. 옥조이지 말고 마음을 평안을 가지세요. 근심하게 되면 내 자신을 내가 묶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성령이 계신다면 반드시 그곳에 가는 곳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에 누가복음 5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본래 학문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성경은 세 가지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관한 한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결의 흐름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깊은지 얕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고깃대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 한 번에 못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철학 온갖 것을 다 동원했는데 고개 한 번에 못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고는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낚시 한 번 드려본 적 없습니다. 물고기 한번 잡아보신 적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들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 배 타시더니 깊은 데로 가자 한 곳을 지명을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이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개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속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고깃대 방향이 어디로 있는지 움직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편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노라.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아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으며 어떤 모습으로 와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온 자리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그 동네 들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두 명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메인 나귀가 있으리니 풀어 내기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동네 들어가 보신 적 없습니다. 그 동네 들어가 보신 적이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그 동네 안에 어느 지점에
나 귀가 어느 자리에 내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형편을 나밖에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애타는 마음, 내 괴로운 고통 나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부모도 모르고 내 형제도 내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은 깨뜨리고 계십니다. 무엇이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설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오늘 이 자리 다 알고 계십니다.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 시험을 이제는 하나님 그만 저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시험이, 시련이, 고난이 이제 마감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계속해서 고난은 계속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집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크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 단련식이 쓰인 거예요. 마치 군인이 입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부터 가게 됩니다. 훈련소는 뭘 하는 곳입니까? 훈련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훈련 과정이 마쳐지면 자대로 배치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비하신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작이 때로는 훈련 과정이 있는 단련,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물속의 비밀을 아시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실 말씀이 저 사람에게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저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미 전도되어서 오기 전에 주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아신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주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 처음 만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더니 성경 강좌기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따라서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이 누운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이 사람 병이 상당히 오래된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운 시험이 오래전부터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부터 가져온 수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 왜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왜 찾습니까? 응답하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세요? 예배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주여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물이 찢어지듯이 고개 잡혔을 때 춤추며 이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빈배를 가득 채울 때 이 사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내가 구했던 것이 채워질 때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고 만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물질을 어려움 겪다가 갑자기 수억 대 재산이 불어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를 안 해버립니다. 기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빈별 때 이 사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워지니까 만선이 되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실 때 나는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채워질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경험, 최소한 이때 베드로의 나이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중년의 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반평생 가까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는 생활했는데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고기 한 마리 물고기 잡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 갑자기 어느 한 곳을 지명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고개가 잡힐 때 이 사람은 속으로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야. 내 앞에 서 계신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저분은 바닷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바닷속에 고깃대 방향을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사람은 꼬꾸라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은 성경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를 버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모습 앞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모습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주셨고 이제는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가지고 시장에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주셨던 이 물고기 축복도 중요하지만 삶의 최우선은 예수를 만난 순간에 주님이 목표가 됩니다. 그분의 최우선이 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목적은 그 사업 잘 되는 것으로 해서 주님 일을 하십시오.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하십시오. 성교하십시오. 교회를 도우십시오. 반드시 그 직장 잘 돼야 됩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구약의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 세상 사람 보디발 집에 복 내리듯이 이러한 사람이 요셉 같은 예수의 사람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한 사람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복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동일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요셉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복이 내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으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우린 감사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오늘 모든 것을 우선은 예수께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은 기계도 망가질 때가 있고 기계도 때는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기계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주님이 좋아요. 그래서 늘 쉰다는 자체가 말씀을 접하는 것이 저는 휴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기를 기도를 탈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내용은 주님이 안 계신다면, 주님 일이 아니라면, 주님 일이 아니라면 저는 이 지상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예도 돈도 세상 어떤 쾌락도 어떤 것도 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제 길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주여 제가 주님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 이 땅에서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데려가 주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찾으십니다.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준비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서실 때 이 사람이 참 혈기 충만하고 이 사람이 조변 석재 하는 사람입니다. 감정 굴곡이 너무 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약점은 많았는데 한 가지를 보셨어요. 어떤 면을 보시냐면 이 사람은 실패를 하는 자리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에서 끌려가실 때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해서 통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쓰신 이유는 이 사람은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결코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전도자가 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CEO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엘리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